1라운드 때는 5번이 락커일 것이다 하셨는데 이번엔 아닙니다. 고개 숙였네요. 아, 마이크 섰어요 또. 뭔가 나 이거 아는 목소리인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듣다가. 네. 내가 아는 목소리인데 그게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. 네. 근데 목소리는 어쨌든 제가 아는 목소리라는 거죠. 나치 익다. 네, 나치 익다. 근데 왜 아이돌인 것 같지? 아이돌이다. 아이돌. 그런 거는 저 혼잣말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우리가 이제 뭔가 의견을 얘기해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는 뭔가 일목요연하게 이제 저런 거는 낯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예. 혼잣말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오늘 전투력 최고네요 진짜. 뭐야? 그걸로 다시 가요. 그래도 일단 아이돌 같다고 하셨으니까 왜 이렇게 낯이 익지? 그렇지 얼마 그렇지. 얼마나 좋아 그게. 그 얼마나 좋아. 한결 편하다. 한결 편해. 왜 이렇게 낯이 익지? 아이돌이 맞나? 아 틀리면 어떡하지? 아 맞는 것 같은데. 아 누구지? 아. 그렇지. 알겠습니다. 자 이어서 거미 씨. 저도 낯이 익는데. 아 둘이 같이 이게 뭘 가지고? 아니 그 마이크 안 들고 하셔도 됩니다. 왜 낯이 익지? 너무 낯이 익어. 아, 저는 이석훈 씨도 좀 생각이 났었고요. 이석훈 씨. 아, 석훈 씨. 아. 아까 그 1라운드 때 특히 이석훈 씨 같았는데 지금은 또 노래를 잘하시는 배우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또 문득 들었어요. 아 그리고 일단 이것도 있어요. 지금 나는 나비가 나왔잖아요. 네. 윤도현 선배님이 오셨는데 내가 락커인데 나는 나비를 부른다? 아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죠. 못 부를 이유라도 있나요? 그럼요. 뭐 특별한 게 있나요? 그럼요. 나 오늘 부르면서 여기 왔어요. 와가지고 장윤정 씨 나왔을 때 장윤정 씨 노래 부른 트로트 그럼요. 후배 갈 수 있어요. 우리 재미지 뭘 부르면서 그래. 왔어요. 윤도현 씨 노래 다. 아 그 재미지 뭘 그래. 의심 의심이 많아. 하루에 일라비 꼭 해요 저희도. 좋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일라비였구나. 1일 일라비. 자,